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어느새 10월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10월을 돌아본다면 키워드 하나로 정리를 해봤을 때 불확실성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만 그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번 달은 정말 뭐 변수, 불확실성 얘기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좀 버티다 보니까 또 10월도 다 갔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낙폭이 다시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1월은 이것보단 낫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후련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오늘까지도 마무리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들과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다시금 2,300선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1.2%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2,298포인트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조금 전에 2,296포인트 선까지 내려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낙폭이 계속 목격되고 있는데요. 현재 1.12%의 하락세 804포인트 선, 800선 위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해 가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가는 종목들 막상 마카통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자, 급등하는 막상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까뮤 ENC가 25%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25% 고공행진했고요. 녹십자가 7% 위드텍이 23% 그리고 테스가 6%의 강한 상승 시연했습니다. 자,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에서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라고 전해지면 오늘 관심을 한 몸에 받아가는데요. 장중 25%대 급등세 보였고요. 현재 17%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위드텍 보겠습니다. 보통 요즘 공모주들 상장을 하고 나면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위드텍은 달랐습니다. 위드텍 오늘 코스닥에 상장 첫날 했는데요.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25,000원을 웃돌면서 강한 상승 시연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15%의 상승 42,90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급락하고 있는 마카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한샘이 오늘 9%가 넘게 빠졌습니다. OCI가 6%, 오리온이 4%, 서진시스템과 SK케미칼이 4%, 5%의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먼저 한샘 보겠습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서 이 비자금 조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해가는 흐름 보였고요. 현재는 6%의 하락세 기록 중입니다. 94,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OCI 보겠습니다. 2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 친환경 바람을 타고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었는데요. 오늘은 하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OCI 현재 4.8% 약세 움직임 63,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 마카 종목들 다인타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막상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대규모 수주 축포를 터뜨렸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요. 보유자들 영역에서 계속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한번 털고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한번 매도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가격이 12,000원대 점점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한번 매도하고 이번 주 지나서 내주에 최근에 그 수급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 개인들만 매수가 있었고 기관 외국인들 꾸준히 매도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보신 다음에 내주에 12,000원이 지지가 되고 오히려 기관 외국인 매수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보면서 14,000원대까지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이 너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오늘 뉴스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을 때 한번 매도하고 다시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많이 올라서요. 매도 한번 하고 12,000원 안착했을 때 다시금 매수 고려해서 14,000원까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위드텍 보겠습니다. 오늘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요. 여타 최근에 공모주들의 약세와 좀 비교되는 흐름을 이어가는데 계속해서 힘이 있을까요? 일단 공모주들은 지금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따장 분위기로 이렇게 그 잘 가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상한가 안착이 지금 돼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격해서 매수할 필요 없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모주들 신규로 상장이 됐을 때 하루 이틀 정도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물량 출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한 6개월 정도를 보시다가 뭐 실적이 추가적으로 월등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물량이 다 소화가 돼서 기관외국인들 매수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로 대응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상장 초기에 별 힘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개월 정도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드텍 신규 접근 불가능하다, 신규 접근 자제하자 이야기 주셨고요. 오히려 보유하고 있다면 한번 차익 실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카 종목 OCI 보겠습니다. 2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최근 친환경 바람 타고 정말 잘 나가줬는데요. 오늘 하락 전환했어요. 지금 이때가 타이밍일까요? 예, 뭐 시장이 안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과 같이 연동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OCI는 뭐 이 중기적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단기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요. 코로나19 재확산 문제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이 지금 주식 시장이 상당히 안 좋고 그 여파를 저희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뭐 다음 주 초에 그 대주주 요건 완화라든지 아니면 미국 대선 이후에 뭐 미국이 추가 부양책이 나온다든지 이런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OCI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좀 빠지고 있는 영향인데 뭐 시장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2,800원 -5%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6만 원 이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한 5만 5천 원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 부양책과 관련된 증시 하락이 일정 진정이 되고 뭔가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그때 공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CI도 5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금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AS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 컬러레이 이야기 주신 다음에 하루 만에 8%가 넘게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목표가 3천 원 잡고 가져가 볼까요? 네, 컬러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국 호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플러스 6%까지 나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 영향에 대한 부분 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 수익권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매도했다가 어제 말씀드렸던 가격 그 2,200원 이하권인데요. 지금 2,175원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2,100원 이하권으로 좀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전반적으로 매수는 좀 기다려보고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자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서 다음 주로 넘기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레이 가지고 있다가 좀 수익 실현하고 비중 축소하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인타홀딩스 한만식 대표와 함께 막상막하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